9월 마지막 주 UDT실 48기 생도들의 제주도 훈련장. 주의사병들이 특식 준비에 한창이다. 생도들에겐 마지막 만찬이다. 먹지 않고 버티는 4박 5일의 생식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진 체력을 바탕으로 정신력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다. 모슬프 앞바다에서 1.5km 떨어진 차귀도는 무인도다. 땅이 척박해 바다 낚시꾼들이 가끔 드나들 뿐이다. 게다가 삼면이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라 해산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조류빨들이 무지 쎄 같은 거 아주 유명한데요. 수영 선수했던 조련 씨도 여기서는 그대로 밀려났던 애라가 그만큼 조류빨이 생기니까 절대 교관 지시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간 일이 없더라. 여기에 토끼들이 있어, 토끼들이. 야생에서 기른 거기 때문에 균들도 상당히 많아. 그거 먹으면은 바로 배탈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생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루 500ml의 물뿐이다. 필수 섭취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다. 바닷물이나 먹자. 하루 정도. 지금 아침을 많이 먹고 와서 별로. 오늘까지는 한번 버틸 수 있을까? 굶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제 아침에는 쉬었다가 밤부터 어떻게 활동해서 먹을 걸 찾나 그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생식주라고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번 밑에 살짝만 싹 걷어내고 대라 옆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적진에서 고립되는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몸을 숨길 비밀 아지트부터 만들어둬야 한다. 근데 뭐 이제 어떠냐?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원래 군인이 딱 시간 제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 제때 안 먹으니까 막 대가죽이랑 등가죽이랑 사돈을 내주니까 옛날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따로 막사를 만들지 않는다. 적에게 발각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굶은 지 세 끼째다. 진짜 먹을 거예요? 이거 먹을 겁나. 생도들은 메뚜기를 잡았지만 차마 먹지 못한다. 아직은 이성이 우세하다. 곤충을 먹기 시작했다. 자자, 치져봐. 말려놓게 했다가 무대 위에 뒀다고 저는 거야. 한 3일 뒤에는 풀도 뜯어먹겠지. 먹을 건 없지만 할 일은 많다. 쓰레기 수거 작업은 이 섬을 훈련 장소로 빌려준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너무 많이 열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몇몇 생도들은 다른 것을 수거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보급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방글라데시 유학생도 삿갓조개를 잡았다. 방글라데시 유학생 3명 중 1명은 중도 탈락했다. 다음 날, 해 뜨기 전부터 생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라 토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토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몇 시인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6시쯤 먹었습니다. 6시?
날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잊은 것일까? 이쪽에 그물 있다고 이쪽에. 이게 그물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불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발견됐다. 자냐? 길 얼마나 긴지 아세요? 땅에 묻어놔. 일단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일단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토끼다. 보이는 것은 고사목과 마른 풀뿐. 생도들은 다시 토끼를 살펴본다. 제대로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생도들은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성구잘파, 성구잘파, 여기는 토끼 잡기를 거의 포기할 무렵. 도시 안 된다. 토끼. 여기 토끼 잡는다. 근데 토끼 잡아. 들어봐, 나 들어. 내려와. 이쪽까지. 영물아, 와라. 와. 위로 보면 안 되지. 밑으로 보라. 야, 위로 보면 안 된다. 이번에도 힘만 쓰고 토끼는 잡지 못했다. 나 이게 밑도 왔네 이게. 존나 굶어서 배고프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게. 배고파. 그래도 아직은 웃을 힘이 있고 노래 부를 힘이 남아있다. 또 그래야 배고픔도 잊을 수 있다. 그나마 생도들이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라 덕분이다. 5번 생도는 제법 큰 소라를 잡았다. 그런데 날 것이라 알맹이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맛있어요? 맛은 별로 없네요. 근데 왜 드세요?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적진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의 공격부터 이겨야 한다. PT가 전방 적발견하면서 앉으면서 그대로 자동으로 갈긴다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 자동으로 따라 갈기고 한타짝을 다 쐈어. 그러면 어떻게 돼? PT 철수. 나도 철수하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네가 또 다시 자동으로 쫙 갈긴단 말이야. 전방 적발견! 생도들은 굶주림과 적의 공격 둘 다와 싸워 이겨야 한다. 수색 훈련 중 한 팀이 작은 뱀 한 마리를 잡았다. 꽈 먹까? 뺏겨. 죽인. 생도들은 벌써부터 입맛을 다신다. 예, 말려야겠다. 말려. 저거 보니까 뭐 죽어서 먹나 지금. 그런데 7명이 어떻게 나눠 먹느냐가 문제다. 그러면은 좀 이따 소라 있지 않습니까? 소라 고동 몰아갖고 반합에다가 끓여가지고 반합에다가 바닷물 넣어갖고 좀 제법 설명을 잡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진해 한 마리 있으니까 진해 진해 넣고 끓여주면 돼. 이제 진해 뱀 소라 행동을 옮겨야겠다 이게. 야간 훈련이 모두 끝난 밤 1시.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어둠 속에 움직이는 생도들이 보였다.
낮에 뱀을 잡은 3팀 생도들이다. 우리 잘 안 붙습니다. 다들 뭐 있으시게 됩니다. 갔다 갔다. 이 시간이 교관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적진이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단 넘친다. 더구나 적재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넘친다. 하지만 생도들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좀만 기다려, 좀만. 잠깐만, 좀 버리고. 아무도 없나 여기? 개목해. 이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생존해야 한다는 일념이다. 그 아까 잡은 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맛이 어때요? 맞습니다. 담백합니다. 잠 못 자고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어차피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고프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3팀 생도들은 취재팀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생식주는 생도들에게만 해당된다. 누나, 너 저 누구야? 김성성 교관이나 뭐 김재수나 뭐 아무나 대박. 내무대 전화 내무대. 그리고 교관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일부러 생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유혹을 한다. 고기 한 점 먹고 훈련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 견디느냐를 선택하란 것이다. 죽고 싶어. 뺏도록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예 생식주가 아닌데 진짜 치우던 거야. 맨날 뛰고 훈련 받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삼겹살 비계만 탁 덩어리 써먹고 그 소금 약간 치고 고춧가루 쳐주고 딱 먹으면 쉐 빡빡한 된장찌개 탁 해갖고 고추장 탁 해갖고 딱 해서 김치 어머니가 고추장 주는 거 진짜 오늘 정걸류가 계속 생각나는 거고 진짜 그 어젯밤 나름대로 포식을 한 3팀이다. 삼겹살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삼겹살을 딱 소주에 소금 불태운 다음에 된장찌개로 진정을 시켜주는 거 맞아. 밥 비벼 먹으면서 된장찌개.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있더라고. 참치 캔도 보이고 건빵도 이렇게 막 있더라고. 나로도 주고 막혀서 그냥 가고. 이제 뭐냐 걸리면 한번 부르든가 물에 들어가든가 한번 부르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호만감에 행복함을 좀 느끼고. 근데 훔쳤는데 먹지도 못하고 걸리면은 더 좀 큰 거지. 연합도 채우고 막 불 힘이라도 생겼을 때 불러야 되는데 총을 엄청 세우고. 이야기는 급기야 교관 연구실을 털자는 모의로 진전됐다. 내가 일단 부장 반장 잡아서 묶을 테니까 알았어요. 새벽 2시 3팀 생도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런데 생도들은 부식 막사에서도 교관이 잔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의는 모의로 끝나고 말았다. 야, 선팀이 왜 가지고? 정해진 기상시각은 6시 45분. 하지만 갈수록 생도들의 기상시각은 점점 늦어졌다. 일찍 일어나 봤자 더 이상 찾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낮에도 훈련 틈틈이 잠을 자는 생도들이 많아졌다. 기운이 없기도 해서지만 먹을 것이 생각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다. 다리 힘 없고 팔다리 힘 없고 일어설 때 그냥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힘이라도 마음에 쓰면 다른 거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견뎌될지 지금 앞이 깜깜하네. 지금 뜯어먹을 풀도 없고 뭐 완전 허업을 판인데 진짜. 미사일 찾았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물을 참아.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악수니까 눈물이 납니다. 생각을 안 나요. 자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훈련에 들어가면 생도들은 사나흘 굶은 사람 같지 않은 초인적인 힘을 보였다. 마지막까지 생도들은 생존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식주 나흘이 지났다. 마지막 날 오후 생도들에게 집합명령이 떨어졌다. 빵 일관에 보너스로 오징어를 주겠습니다. 오징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대신 자기 몸 안 다치게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 땅! 등대까지 왕복 달리기. 팀장이 들어오는 등수에 따라 건빵 개수가 달라진다. 1등은 4팀 팀장. 팀원들을 위해서 등대까지 왕복 1.4km를 완전 군장으로 전력 질주했다. 4팀은 건빵 10개에 보너스로 오징어 반 마리까지 받았다. 6, 7, 8, 9 10. 이거 오징어 다리는 2등을 한 팀에게 돌아갔다. 자, 나머지 해가지고 세팀. 맛있나요? 아, 맛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주로 안 먹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얼마나 영양 보충이 될까? 자기 몸에 존재해 있는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3일 동안 굶었지만 그래도 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생도들은 새로운 힘을 끌어내 발산시키고 있다. 일로와. 승리를 향한 투지가 타오른다. 그것은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특수요원의 근성이다. 생식주는 단순한 기하체험도 과학적인 통과 의례도 아니었다. 보통 인간에서 UDT실 대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지를 향해 생도들은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